정말 시간을 주지 않고 마구마구 바르세요. 아까 뭐뭐 발랐죠? 밤, 프라이머, CC, 파운데이션. 좋은 것들은 다 바르시는 것 같긴 한데 안한 얼굴이 더 예뻐요. 맞아요. 네. 안한 얼굴이. 그래서 제가 적절한 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프라이머거든요. 들뜨고 밀리는 거에 가장 지속력이 있는 포인트는 얼마나 두드리냐거든요. 스펀지를 좀 많이 두드려주시면 훨씬 더 지속력이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. 오래 가는 베이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코팅된 면이에요. 스펀지를 보시면 코팅이 되지 않는 면이 있고 이렇게 코팅이 된 면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럼 두드려서 흡수시킬 때는 그 코팅된 면으로 해줘야 돼요? 네. 두드려주실 때도 전체적으로 피부에서 너무 45도로 밀려주시게 되면 앞에 발랐던 것들이 다 밀리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90도로 그냥 이렇게 두드려주세요.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땀도 많고 유분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침에 좀 많이 두드려주시는 게 지속력을 유지시키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얇게 한 톤 깔아주고 이렇게 화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일반 브러쉬예요. 그거 그림 그릴 때 쓰는 네네. 브러쉬예요? 네,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사용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으시거든요. 문방구에서 파는 거? 네. 붉은 부분에만 제가 커버를 할게요. 이렇게 얇게 한 톤 깎아주시고요. 그래서 이렇게 쫙 먹은 피부 위에 미스트를 뿌려주시고 화장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훨씬 더 지속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피부 너무 예뻐졌어요. 와, 피부가 원래 저처럼 깨끗해요. 그쵸? 많이 두드리세요. 네.